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승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사고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함께 출발한 버스들이 대여섯 대씩 짝을 맞춰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들은 차체가 높은 버스들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끼이거나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속 떨어져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면 20대씩 갈 때 가면 어디 목적지만 뭐 30분, 1시간씩 이게 도착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대열 운행을 하면 차 간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춰설 경우 연쇄추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제2, 제3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그 전방의 시야 확보를 못하게끔 너무 무리지어서 간다면 그 저희 상황실, 112 상황실로 그 신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관광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한 해 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교통법규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다시 시작된 버스들의 대열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